네, 오늘 수급 특징도 토박스 코리아입니다. 이 종목 수급 참 특이합니다. 기관의 수급력은 사실 그다지 좋진 않은데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그렇고요. 올해 들어서도 꾸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또 어제까지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멘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좀 빠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고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들어오긴 네.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빠지는 네, 그런 그렇죠.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2월 중에서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 전부 다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붙는 이유 뭡니까? 네, 이게 일단 뭐 실적 개선이 뭐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프리미엄 이제 아동 키즈용 신발이나 의류를 이제 만드는 예. 이제 그런 뭐 제품을 유통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외 이제 유명 브랜드인 30여 개사와 지금 뭐 계약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년 뭐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뭐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이 일단 3분기까지 뭐 18% 증가한 232억, 그다음에 예. 영업이익이 18억 흑자 전환이 돼 있고요. 순이익도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가 조금 뭐 감소하는 것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더 개선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동용 제품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뭐 선호도가 좋아지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출생아 수는 뭐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없다 잘 보니까 키우고 싶은 거죠, 네 더. 그렇죠 잘 키우다 하고 싶으니까 이제 프리미엄 네. 제품들을 많이 사주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템포켓이라는 이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님, 뭐 삼촌, 위모, 고모, 외삼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이다 보니까 네. 뭐 너도 나도 다 사준다. 저도 조카 사주느라 너무 힘듭니다. 네. 아, 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잘해줘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게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 중에 이제 몇 군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룡이 이제 그려져 있는 신발인 다이노솔즈의 이제 국내 판권을 갖고 있는데 관련된 네. 매출이 작년에만 전년보다 한 22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그 슈즈인 이제 메듀즈라는 이제 프랑스 신발이 있는데요. 이것도 국내 판권을 작년 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 업체인 스타일노리터라는 이제 업체도 이제 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토박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 몰도 하긴 하지만 오프라인 몰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총 58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리오프닝이 뭐 지금 아직은 뭐 10만 명, 확진자 10만 명이기 때문에 언제 하느냐라고 뭐 얘기들은 많이 하시지만 일단 리오프닝이 아마 3월, 특히 이제 4월 정도 되면 이제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되니까요. 그때 그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그 아동용품은 3월 달에 매출이 또 2월, 3월에 또 매출이 많아지는 이제 그런 성향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